린 생일대의 골든 찬스, 두 번째 경제 특화 월드인 알폰스가 다음 주인 7월 10일 수요일에 오픈합니다. 색다른 경제 구조로 용사님들께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아데나 월드. 새로운 세력 구도와 치열한 전투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알폰스 월드에서는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그럼 용사님들의 정착을 위해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벤트 기간 동안 알폰스 월드의 캐릭터를 사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희귀 캐릭터명을 선점하신 분께는 해당 보상들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선점 캐릭터명 목록은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간 동안 알폰스 월드의 캐릭터를 사전 생성하신 용사님들을 대상으로 추천 보상이 제공되며 캐릭터를 사전 생성하신 모든 용사님들께 다음과 같은 보상이 지급됩니다. 월드 오픈 이후 상점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계정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 알폰스의 황금알을 판매하는데요. 황금알에서는 2천만에서 최대 10억 아데나까지 획득할 수 있으니 린 생일 때의 골든 찬스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장을 위한 알폰스 월드 전용 TJS 얼리버드 쿠폰과 마령 용사의 귀한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이번 주도 아레나 던전에서는 세력 간 이권 다툼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는 황혼산맥이었는데요. 특히 매칭 4에서는 황혼산맥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극강 오로라 연합과 양광면 미반상 연합의 전투가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 극강 오로라 연합이 승기를 잡았는데요. 그 결과 보스 황혼산맥 감시자 리퍼와 에이션트 자이언트를 모두 토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칭 4의 이번 주 황혼산맥의 이권 다툼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승리는 극강 오로라 연합에게 돌아갔지만 멋진 전투를 보여준 양광면 미반상 연합에게도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알폰스 월드 오픈 소식과 매칭별 주요 격전지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